배를 H의 그린호로 명명합니다. 이 배와 그동안 해운 조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효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뼈를 깎는 경영 혁신을 통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해운 조선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두 선박 에코와 그린 역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에코와 그린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합니다. 우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해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친환경 선박입니다. 황산화물 배출량을 최대 99%,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최대 81% 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선주, 화주, 조선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한 상생의 모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선사와 조선업계는 저감장치 장착 대신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결단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주는 20년간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해 선박 운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주었습니다. 정부도 일부 재정 지원을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국내 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LNG 연료 탱크와 강제를 선박에 도입하여 87% 수준이던 국산화 비율을 9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곳 영암은 2년 전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역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코호와 그린호의 우렁찬 백고동 소리가 지역경제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에코호와 그린호는 친환경 선박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박의 경쟁력을 세계 곳곳에 알릴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세계적 재앙으로 불릴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미세먼지의 증가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환경오염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친환경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조선 해운 분야도 친환경 선박으로 과감히 중심축을 옮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국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서둘러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년 전부터 친환경 선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설비 장착을 위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LNG뿐만이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그리고 전기, 하이브리드 같은 다양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친환경 선박 산업에 더욱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이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시추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